집을 가고 있었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어? 근데 쟤가 왜 자꾸 나를 따라오지? 누구냐면요? 강아지가. 길다란 소시지처럼 생긴 강아지가. 자꾸 똘똘이를 따라오는 거, 아니, 똘똘이. 아이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 진짜. 저리 가라고! 너 우리 강아지 아니잖아. 따라오지 말라고. 자꾸 따라와. 싫어, 싫다고, 싫다고, 싫다고. 그러나 강아지는 계속 아이를 따라왔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요. 아, 진짜, 진짜 싫은데. 하고 있는데 왜? 아저씨가 길을 가다가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강아지한테 그러면 못 써.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강아지를 보호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랑해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강아지 아닌데 진짜. 얘야, 동물은 사랑해주는 거란다. 그리고 잘 보살펴줘야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대기로 슉슉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또 지나가던 아주머니도 말씀해 주셨어요. 아, 진짜 우리 개 아니라서 그런 건데 아저씨랑 아줌마랑 다 막 혼내고 막 그래. 아, 진짜 싫어. 울면서 집으로 왔어요. 엄마, 아, 엄마, 저 강아지가 자꾸 나 따라와요. 완전 싫은데 진짜. 우리 강아지 아니라고 막 했는데 이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고요. 아, 진짜 싫어요. 엄마는 말했어요. 길을 잃어버린 아이구나. 그리고 주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엄마가 주인을 찾아볼 테니까 먹을 걸 좀 주렴 라고 얘기했어요. 먹을 거요?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주면 되죠? 아, 맞다. 똘똘이 밥그릇이 있었지? 똘똘이 밥그릇을 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아, 좋은 생각이야. 잘했어. 똘똘이 밥그릇에 주렴. 아, 진짜 잘 먹네. 배도 고팠나 보다. 그리고 엄마, 얘한테 똘똘이가 입던 옷을 입혀주면 어떨까요? 아, 그러렴. 똘똘이가 입던 옷을 이렇게 입혀줬어요. 완전 짧고 이게 뭐야? 완전 웃기다! 하고 아이가 이렇게 깔깔대며 웃었어요. 웃으리 형 아닌데 그래 너 귀엽긴 귀엽네 하고 얘기했어요. 자, 이 똘똘이는 엄마와 함께 그림 하나가 없어졌어. 어디 갔어? 자, 그림 하나가 어디 갔어? 똘똘이는, 아, 요렇게 한 똘똘이는 똘똘이가 이름을 지어주고 이 아이는 똘똘이와 함께 그리고 주인을 찾아줬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똘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입양을 해서 재밌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